생활상사 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3월 23일 사순 제5주간 화요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간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정녕 내가 나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누구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처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해오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에 관하여 이야기할 것도 심판할 것도 많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참되시기에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이 세상에 이야기할 따름이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내가 언제나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었다. 코로나로 예전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 괴로워하고 당황해하는 신자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렵게 성당을 가도 더 이상 아름다운 성가 소리도 부대 끼며 서로 악수를 나누던 평화의 인사도 오손도손 나눔하던 소모임도 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영상 미사로 주일 미사를 대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속에서 코로나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듯합니다. 바로 진정한 신앙 생활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신앙 생활이 성당이라는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무엇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신앙 생활이 곧 성사 생활이고 신앙 활동은 성당 안에서의 활동만으로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신부님은 비유하시길 성사는 학창시절 어머니가 싸주시는 도시락과 같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도시락은 학교에서 공부 잘하라고 싸주는 것이지 도시락을 먹기 위해 학교를 가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사 생활 역시 그 원천으로부터 받은 힘을 갖고 세상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당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차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다에 살지만 짠맛에 물들지 않는 진주처럼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입니다. 성당 밖에서의 신앙 생활을 돌아봅시다. 서울대교구 남창현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생활성서사에 온라인 클래스가 있다는 거 아세요? 바로 가톨릭온. 생활성서사에서 출간된 교재의 저자 그리고 역자가 직접 강의까지 하는 고품격 온라인 클래스입니다. 비대면 시대, 성경 공부에 목마른 이들을 위한 영혼의 오아시스. 지금 검색창에서 가톨릭온을 쳐보세요. 성경 공부의 새로운 맛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가톨릭온으로 오세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